자, 안세시 사격 댄스 스마트폰에서 안세시 치시면 되는 줄 알죠? 왼손만 네 가지. 이게 왼손입니다. 왼손, 남자 왼손 네 가지를 엮어봤습니다. 자, 목걸이에서, 자, 1번은 허리에서, 제가 여자 안 보죠? 핏살이라도 한번 이렇게 이때 잘하면 카트주면 됩니다. 자, 2번은 자, 목으로 가서, 가슴에 손이 가슴은 딱 끊고 여자 안 보고 치시면 역시 카트 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왼손만 세 가지. 이번에는 이 손을 허리 뒤로 보냅니다. 그래서 여자를 목으로 보내서 왼손이니까 왼손이 잡아서 여자 치시면 뒤로 건너가죠. 이렇게 왼손만 세 가지. 자, 마지막. 왼손만 네 가지. 이번에는 목 뒤로 딱 보냅니다. 그래서 목으로 보내가지고 여기 여성을 쳐서 사이드에서 막아서 사람이 없으니까 많으니까 이 공간이 있죠. 이럴 때는 여성을 앞내주면서 이렇게 돌리는 게 왼손만 네 가지 되겠습니다.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 자, 처음에는 자 1번은 뭐냐면 목걸이에서 제가 지금 정면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뒷모습 보니까 이때는 여성을 목걸이를 이래저래 줍니다. 이래저래 주면 제가 정면에서 보여줄 수가 있죠. 이런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분은 사격 댄스를 더 공부해야 됩니다. 지금 무슨 신나할까 목소리냐 이런 방향 바꾸는 거 더 공부하시고요. 스텝은 질문하지 마십시오. 스텝을 질문하고 싶으신 분은 꼭 참았다가 여자를 천만 잡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DVD 공짜로 몇 개 드릴게요. 그때 와서 저하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. 왼손만 두가지. 근데 이미 근질근질 하신 분, 초등학생이 더하기 뺄셈 하는 사람이 자꾸 수학 박사한테 미분적분 함수 물어봐야 그 초등학생한테 미분적분 설명해봐야 이해도 못합니다. 그냥 사람 귀찮고 시간만 가는 거니까 본인이 자꾸 스텝 물어보지 마시고 손기술만 보시고 네, 감상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왼손만 세 번째, 왼손만 세 번째 이렇게 가서 돌리면 되겠습니다. 자, 왼손만 마지막으로 네 번째, 왼손만 네 번째. 자, 여기서 자, 만약에 무조건 사람이 없다 그럴 때는 지금 툭 쳐서 여자 보내서 이렇게 보내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지. 유튜브 들어가서 안세 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